지난달 24일 동해 중남부 연안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이후에 일주일 만에 경북 동해안 양식장에서 물고기 15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 8곳에서 7만 8천 마리, 울진 2곳에서 6만 3천 마리, 영덕 4곳에서 1만 마리 등으로 대부분 고수온에 취약한 강도다리와 넙칩니다. 어제 기준으로 표층수온은 울진 후포가 27.4도로 위험 단계고 구룡포 하정리 연안은 25.5도로 넙치류 적정 수온인 20도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